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사과는 따로 다른, 네. 네. 사과는 다른 한 개 넣는데 아우 따로 넣어야 되는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육류와 네. 이제 생선류가 남아 있는데요. 네. 육류는 네. 벌써 핏물이 나오기 네. 시작했어요. 네. 자. 먼저 생선 같은 경우에는 네. 생선 내장을 다 제거하시던지 네. 아니면은 조기 같은 경우에는 내장을 제거를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물기가 좀 있으시면 물기를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아, 그러고 난 물기가 좀 제거가 돼야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얼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물기 틀어넣기 때문에 나중에 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물기를 좀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네. 네, 종이타월에 싸서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랩으로 싸주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그 네. 주에 아니면 그날 저녁에 먹을 만큼 마릿수대로 네, 네. 정리를 하면 좋겠군요. 네, 이렇게 네. 랩으로 싸서 네, 다 네. 싸서 네. 이제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게요. 이런 생물인 생선은 그렇게 물기를 제거한다고 하면 냉동됐던 생선들도 그러면 똑같이 냉동됐던 생선들은 그대로 바로 냉동실에 넣어서 해동했다가 드셔야죠. 네. 네. 아, 김치냉장고에 늘어가면 부패가 네. 됩니다. 오히려 부패가 되는군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핏물이 있는 경우에는 네. 핏물을 좀 닦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집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있죠. 네. 네. 식용유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고기에? 네. 네. 고기에다가 발라주시면 되는데. 발라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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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고기를. 지금 솔이 없어서 그런데 집에서는 뭐 사용하시는 솔을 이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식용유나 예 올리브유를 하면서. 이용해서 지금 고기에다가 좀 발라주세요. 아, 네. 그래서 다 발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은박지에 싸서. 보관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럼 고기를 보관할 때 항상 이렇게 식용유를 발라주나요? 그 밀폐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바르는 거고요. 네. 뭐 냉동실에 드실 때도 이렇게 바르고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 근데 고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관은 안 되거든요. 하루 아, 이틀 사이에 드시는 알겠습니다. 게 가장 좋아요. 네. 네. 다시 한번 네. 네. 이 상태로 한번 발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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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은박지를 네. 이용을 해서 집에 있는 은박지를 이용을 해서 싸서 그리고 네.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은박지를 네. 사용하는 이유는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빨리 차갑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네요. 알루미늄 포일을 쓰는 이유가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싸서 보관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싸서 그대로 김치냉장고에 넣나요? 네. 아니면 통이나 비닐봉지를 따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 비닐봉지나 통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가장 좋은 건 김치냉장고 통을 이용하시는 네. 게 가장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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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각각의 재료들을 다 이렇게 싸서 비닐랩에 싸고 또 알루미늄 포일에 싸서 통에다 넣어 네, 통에다 넣는 게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요. 네. 요새는 건어물이 예, 건어물이 있습니다. 네. 건어물 같은 경우는 네. 그쪽에 비닐팩이 있거든요. 보이는 네. 비닐팩을 이용을 해주시는데 대부분 어머니들이 멸치 같은 경우는 까만색 봉지에다가 많이 다 넣어주시잖아요. 네. 네. 김치냉장고를 정리를 하시려면 검정 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군요. 네, 눈에 보이게끔. 투명한 네, 사용할 양만큼 비닐팩에다 다 담아서 네. 집에 있는 수납함에다 넣어서 보관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네. 꺼내시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먹을 만큼만 네, 담아서 네. 사용을 하는 게 좋겠군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재료별로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네. 이제 좀 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아, 네. 뭐 우리 베테랑 주부들께서도 나름대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많이 배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식재료들을 사실은 뭐 냉장고에도 많이 보관을 하고 또 김치냉장고에도 많이 쓰는데 둘 차이가 있을까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와 김치냉장고에 보관할 때? 예. 김치냉장고는 처음 만들 때 장기 보관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한 가전제품입니다. 실제로 김치냉장고의 실내 온도 편차는 일반 냉장고보다 더 적기 때문에 김치냉장고의 보관성이 일반 냉장고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김치 보관 기능 면에서 김치나 보관 재료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입맛이나 기호도에 맞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전기요금도 궁금하신가 봐요. 네. 김치냉장고 쓰면 전기 너무 요금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대부분의 그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고 딱 붙어있거든요. 아 역시 많이 한다니까요. 네. 제가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1년 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떻게 뭐 어떨까요? 전기요금은? 예, 우리나라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 80% 정도가 1, 2등급에 해당됩니다. 그 동일한 김치냉장고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기